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류도감에 수록된 감성돔 속 어류는 감성돔과 새눈치 둘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눈치만 해도 귀한데 한 종류가 더 있다니 무슨 소린가 하실 것 같습니다. 월간 바다낚시 2006년 3월호에는 우리나라 낚시 잡지 역사상 최대의 특종이라 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감성돔이 등장한 것입니다. 2006년 1월 10일 오후 2시경 두미도 청석 물 내려오는 자리 옆 갯바위에서 서울에서 온 김성관 씨가 56.5cm에 이르는 대물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55cm가 넘는 대형급은 대물 감성돔이 많기로 유명한 두미도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엄청난 거물입니다. 더구나 이 대물 감성돔을 낚은 김성관 씨는 본격적으로 바다낚시를 시작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보 낚시인이었습니다. 김성관 씨를 가이드했던 삼천포 금양낚시플라자 조상권 대표는 김성관 씨가 낚은 대물감성돔 사진을 낚시 포털 사이트 디낙 조항 게시판에 올렸고 눈에 띄는 대물이라 담당 기자에 의해 헤드라인 뉴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디낙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제 눈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성관 씨가 들고 있는 감성돔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던 감성돔들과 완전히 다른 특징을 발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감성돔이 우리나라에서 낚일 리가 없는데 일본 낚시 잡지에서 본 미나미 쿠로다이 같은데 이렇게 큰 미나미 쿠로다이가 우리나라에서 낚일 리가 없는데 여러분은 이 감성돔에서 일반 감성돔과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유난히 비늘 윤곽이 뚜렷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잘생긴 금강송 껍질처럼 아주 멋집니다. 이 감성돔이 일반 감성돔과 다른 이유는 측선위 비늘수가 4.5열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감성돔은 측선위 비늘수가 5.5열이며 우리나라에서 낚이는 제2의 감성돔인 새눈치는 3.5열입니다. 이 감성돔은 도대체 어떤 종류일까요? 측선위 비늘수가 4.5열인 감성돔은 국내에서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수께끼 감성돔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바다 환경이 비슷한 일본 어류도감에서 같은 종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표본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생태적 특성이 알려진 감성돔 속 물고기는 감성돔, 새눈치, 오키나와 키치누, 미나미 쿠로다이, 난요 치누 이렇게 다섯 종입니다. 이 중에서 측선위 비늘수가 4.5열인 감성돔은 오키나와 키치누와 미나미 쿠로다이 두 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또 다른 일본 감성돔인 난요 치누는 새눈치와 마찬가지로 측선위 비늘수가 3.5열이라 같은 종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측선위 비늘수가 4.5열인 오키나와 키치누와 미나미 쿠로다이의 특징을 비교해보면 오키나와 키치누는 새눈치를 뜻하는 키치누라는 이름과 달리 가슴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만 아주 옅은 노란색을 띠는 회색이고 다른 지느러미는 모두 은색이며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 가장자리는 검은색입니다. 반면에 미나미 쿠로다이는 오키나와 키치누에 비해 채색이 대체로 검고 배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가 암회색이며 등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도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대입시켰을 때 김성관 씨가 두미도에서 낚아낸 감성돔과 가장 흡사한 어종은 미나미 쿠로다이입니다. 이 감성돔을 취재한 월간 바다낚시 남상출 편집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자원연구팀 김진구 박사에게 사진 여러 장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김진구 박사는 사진 판독을 통해 수수께끼 감성돔과 미나미 쿠로다이의 근접성을 보여주는 더욱 확실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김진구 박사는 유사종끼리 구분할 때 매우 유용한 분류 형질로 간주되는 측선 비늘수가 49에서 50매로 서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어명이 오키나와 시브림인 미나미 쿠로다이는 학명이 아칸소 파구루스 시비콜루스이며 정식 한국 명칭은 없지만 일본명 미나미 쿠로다이를 직역해서 남방 감성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오키나와를 비롯한 남쪽 지방에서만 잡히는 미나미 쿠로다이, 아니 남방 감성돔이 어떻게 두미도에서 낚이게 된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 예전부터 우리 바다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새눈치는 워낙 외관이 감성돔과 차이가 나니까 일찌감치 다른 종류라는 게 알려졌지만 남방 감성돔은 외관이 감성돔과 너무 흡사해 다른 종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사진은 김성관 씨가 두미도에서 낚은 56.5cm 남방 감성돔을 같은 날 낚인 일반 감성돔과 나란히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언뜻봐서는 같은 종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관이 흡사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맨 아래에 있는 남방감성돔이 다른 개체에 비해 유난히 채색이 검고 비늘 무늬가 선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미도에서 낚인 남방감성돔은 길이가 56.5cm에 이르는 대형급입니다. 이처럼 노성어에 가까운 남방감성돔이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한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같은 종이 얼마든지 낚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미도 56.5cm 남방감성돔은 예술어탁 전문가인 설천 이용근 선생님이 직접 어탁을 뜨셨습니다. 그중 한 장이 바로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이 어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낚인 유일한 남방감성돔으로 뜬 어탁이라 굉장히 귀한 어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두미도에서 남방감성돔이 낚인 지 16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나라 감성돔 종류에 남방감성돔이 추가됐을까요? 아쉽게도 이 한 마리 말고는 추가 표본이 발견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새로운 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인 새눈치편을 준비하다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아주 깜짝 놀랄만한 발견을 했습니다. 월간 바다낚시 2009년 1호로 청산도 감성돔 낚시 화보에 실린 청산도 섬낚시 김광섭 대표가 2008년 10월 16일에 낚은 새눈치를 소개하는 기사에 김광섭 씨가 2009년 9월 말에 청산도 도랑리 갯바에서 낚은 감성돔이 한 마리 더 소개됐는데 이때만 해도 단순히 새눈치인 줄 알았던 이 감성돔의 측선위 비늘수가 4.5열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입니다. 김광섭 씨가 들고 있는 감성돔 사진의 감성돔 부분만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측선위 비늘수가 4.5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아니 월간 바다낚시에 보도된 남방감성돔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낚이는 수많은 감성돔 중에 월간 바다낚시에 보도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앞에서도 말했듯 어쩌면 남방감성돔인 줄 모르고 지나친 개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감성돔 낚시를 하실 때 사진 속 남방감성돔처럼 유난히 채색이 검고 비늘 무늬가 선명한 감성돔이 낚인다면 측선위 비늘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5.5열이 아니라 4.5열이라면 사진을 자세히 찍어서 저희 월간 바다낚시엔 시루어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물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아깝더라도 회떠서 드시지 마시고 냉동 보관하셨다가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학술연구 자료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낚인 신기한 감성돔 2편, 남방 감성돔 편을 마치겠습니다. 제2의 감성돔 새눈치에 이어 남방 감성돔이 우리나라 제3의 감성돔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낚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